안녕하십니까. 경북신문 TV 이수정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4일 청송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군청사 화재 진압 소방훈련을 가졌습니다. 이번 소방훈련은 군청 사내 화재 발생 상황을 가장하여 군청 자위소방대와 소방관서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한 화재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며 진행되었으며, 군은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 군청 공무원들이 청산의 민원인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작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시험 및 응급처치, 화재 동영상 교육 등을 통해 긴박한 응급상황 시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합동 소방훈련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동 요령을 숙지하며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추운 날씨에도 훈련에 협조해준 민원인과 청송 119 안전센터에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